아왕석에 빨간 휴지 줄까? 파란 휴지 줄까? 난 파란 휴지!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네, 배우 양정아입니다. 예, 예, 예. 이니셜 J. 예, 배우 양정아 씨였습니다. 신봉선 씨가 복면가왕 추천을 좀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. 신봉선 씨가 모르는 척하고 시집이 뚝대고 있었거든요. 양정아 언니 연기할 때 빼고 예능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그냥 양정아 그 자체예요. 또 오늘도 가면을 쓰고 있는데 너무 양정아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저 혼자 너무 웃겼고 숨기질 못하시는구나. 근데 사실 우리 양정아 씨는 그 본인의 그 목소리 톤 때문에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. 복면가왕에서 그 편견을 좀 깨고 싶다라고. 아니 뭐 제가 연기를 하거나 그럴 때 좀 워낙 센 캐릭터나 좀 이렇게 차가운 이미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. 보통 사람들이 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? 이렇게 칼질질 그 터들어 네, 예, 예. 절대 뭐. 화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더 화난 줄 알아요. 그럼 나는 그렇지 않다. 네, 안 그래요. 보기보다 되게 마음도 약하고 되게 여성스럽고 그렇습니다. 톤이 그래서 그렇지. 사실 이제 모처럼 큰맘 먹고 나오신 복면가왕인데 저희가 이제 여름 특집을 한다고 이제 소복을 입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. 네. 부탁드렸더니 자기는 예쁜 옷 입고 싶은데 소복을 입으라고 하니까 양정아 씨가 아까르마가 찰떡이에요. 예예 예, 예. 괜찮아 괜찮아. 지금 방송 막 복면가왕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저렇게 소복 입고 저분이 나왔을까? 드라마 촬영하다 나왔을까? 그게 아니고 오늘 여름 특집입니다. 오늘 카리스마를 벗고 친근한 매력을 발산한 왕언니 양정아 씨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잘했어요.